주원이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주원이 여기 아, 나물 뜯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네, 봄나물 뜯는 거 사부님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아. 원래 김은수 사부님하고 뭐 인연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오늘 네. 진짜 꼬봉으로 오신 진짜 꼬봉으로 왔습니다. 야 쉽지 않은데. 근데 오늘 뭔가 봄이랑 굉장히 어울리는 1일 제자 같은 게 주원 씨가 진짜 그 애교가 엄청나거든요. 아 그래? 네, 굉장히 애교. 아니 어느 정도길래 애교로 소문이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봄을 있어요? 봄을 깨우는 느낌으로 아.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느낌으로 사부님께 한번 애교 한번. 아 사부님께. 예. 그럼 제가 꾹꾹깎아라는 애교 한번. 애교 한번. 그 뭐? 주원 씨가 맞. 제 시그니처 애교인데 보고 약간 좀 소름 돋으실 수도 있는데. 아 상관없어요. 예. 일단은 봄의 기운을 받아서 제가 애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를 모읍니다. 제 안에 있는 아니 해봤네 아주 자그마한 귀여운 친구를 꺼내옵니다. 어. 집중하는 거야. 잠깐 눈에 보였어. 눈에 보였어. 온다. 나왔다. 나왔다. 누 동자 나왔다. 소름 다 끝났다. 야, 아, 진짜 딴 사람이 두고 오는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10만 원. 10만 원. 방송 중에 지갑 끌고 하시는 분 처음 봤죠? 이제 잘하면은 뭐 주머니에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사부님? 이제 여기서 끊자고. 이제 여기서 끊자고. 김원수! 김원수! 왜 그래? 김원수! 김원수! 아니, 진짜 웃겨. 무슨 상식이지, 뭐. 아니, 그러니까 뒤에 담금주가 너무 많은데 이 봄에 또 술을 한 잔 안 먹을 수가 없죠. 양파도 있는 것 같은데? 양파를? 야, 이거 그렇지. 양파한테 먹는데. 양파예요? 그, 양파지? 예, 그 송금봉이라고. 소나무. 소나무 뿌리. 아. 소나무 양파가 뿌리. 아닌 거네. 아, 양파. 어머. 이건 소나무의 암적인 존재야. 아. 소나무의 영양 섭취를 방해해. 내가 빼봤어.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소나무가 죽어. 아. 근데 소나무에는 이게 암적인 존재지. 근데 그거를 먹은 거예요? 그렇지. 이 암이 소나무에는 암이지만 우리한테는 독이 약이 되는 거예요. 소나무한테는 독이지. 와, 응쇄신잡. 소나무에는 암이지만 우리한테는 독이 약이 되는 거예요. 소나무한테는 독이지. 밑에는 식용유예요? 밑에는 식용유예요? 식용유 간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거 또? 까놀라요 아니야? 까놀라요? 여기 한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주. 아니지. 매. 매. 매라고 써. 매실주. 매실주. 매. 아. 매실주. 매실주는 진짜 소화제. 소화제. 나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는 4월 5일 날 식목일 날 늘 산에 나무를 심었어요. 네, 네. 그게 매실나무예요. 근데 이 시골에서 매실나무를 완전히 천덕꾸러기로 취급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베고 했는데도 살아. 왜 그러다가 생명력이 엄청나구나. 매실의 효능을 모른 거지. 아... 그런 와중에 허준이 방송이 딱 나간 거야. 매실은 고열과 설사 그리고 이질의 병동을 내리는데 효험이 있는데 매실을 써보세요. 이 매실즙을 병자들한테 먹이시오. 매실즙을 먹은 병자들의 열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매실의 효능이 만병통치약처럼 돼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그냥 다 와가지고 매실 다 따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담근 거야. 이건 내가 항상 봄에 담가요. 그러면 이 매실은 그 거기는 나무에서 나온 매실로 담근 거예요? 내가 따서 직접 담근 거야. 그러면 진짜 완전 귀한 거네. 그러니까 내가 심은 나무에 내가 매실을 따서 6월달에 이 매실나무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심은 매실나무입니다.
엄청난 매실이 열립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그리고 아 이게 있다 이게 야,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공 많이 하시네. 오자가 오랐다. 이 돌 선생님이 직접 그리셔서 나 준 거거든? 어? 우와. 잠깐만 이거 진짜 선물 이거 원래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돌 선생님 직접 그리신 거 직접이요? 왜요? 왜 사모님한테? 아 우리 집안이에요 돌 선생님. 어 진짜요? 돌 선생님이 나보다 하나 학렬이 낫지. 하나 학렬이 낫지. 학렬? 아. 응, 학렬. 학렬? 진짜요? 학렬부터 설명해 주세요. 학벌 말고 학벌 야, 말고 동... 학렬, 학렬. 응. 학렬.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동현이 본인 어디야? 전 김해 김. 김해 김이지. 김해 김이면 동자 학렬인가? 동자 학렬. 가운데가? 돌림 자가 봐. 예명했어요. 아, 김봉이요. 본명 김봉. 아우, 속 빠져. 학렬 알아요? 어, 그러면은 아니 모르죠. 몰라요. 몰라요. 사실 몰라. 저도 사실 아니, 몰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승기도 몰라 지금. 아, 아니, 저는 말이죠. 양녕대군 17대서. 그래. 그러니까 전주희 씨 그 말이야? 전주희 씨, 제가 기자 돌림. 그러면 이 모 기가 우리 집안 같은 학렬들은 다 기자를 쓰는 거 끝에. 기자 학렬. 그래서 승기, 민기, 정기. 법이 있어 그게? 민기, 정기. 아니 그 집안 가문의 룰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병자 돌림. 그렇지. 그러면 이 병 뭐. 경자 쓰는 사람은 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 진짜요? 뭐가? 경자 쓰는 사람은 다 같은 가문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요. 왜? 아니 아니요. 왜냐면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얘기를 못 알아먹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시절 형도 그거 족보 보면 아, 형 족보 있죠. 가족 족보, 집안 족보. 형 족보 없어요? 아 있겠지. 있겠지. 영이 있겠지. 영이 그 말이 아니고 진짜 그 족보가 있냐고. 야 동현아 내가 해서 아니 족보 있겠지. 아니 동현아 내가 설명해줄게. 김씨네. 아니 야 가만있어. 아 지금 있어요 지금. 지원이는 전혀 모르니까 지금 이 문제 얘기니까. 아니 형이 있어. 100% 이형 집안 없을 리가 없지. 은시지만 있어. 은시 다 있어. 나 그냥 심심해. 영은 모르지. 영은. 아니야 나는 돌림이야. 우리는 돌림을 써. 그럼 승기는 우리 은씨는? 하와이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 형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쿠나 마타타 아니에요? 하쿠나 마타타 아니에요? 아니, 쉬운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원주민을 만들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도 되죠. 그래. 그래요. 하쿠나 마타타? 아니에요? 아니냐고요. 그럼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 그래요. 아, 어이가 없네. 아닌 것 같아. 아니지. 아, 그럼,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그럼 미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족보라는 게 나의 뿌리거든. 그 루트는 알자 그거야. 야 그러면 전주희 씨 시조 누구야? 시조 이성계, 이방원. 실제로? 시조. 전주희 씨를 맨 처음에 만난 두자. 이왕. 이왕은 이 씨가 전주희 씨 시조는 아니야. 태계이왕 태 씨. 태계이. 태 씨라고? 이성계 아버지. 이황이에요? 주몽? 주신가? 주시잖아. 아... 야 여기 주몽 신기하다. 아니 근데 사모님 근데 있잖아요. 아니 사모님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좀 까먹으세요. 전주희 씨의 시조는 내가 알기로는 이한이야. 이한. 이한? 이한. 그분이... 외자야 외자. 아... 어, 이한도 맞아? 와, 대박! 와. 어, 이 정도면 응수위키인데, 응수위키? 김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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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근데... 좋은 정보를 주시는데 너무 말투가 사짜 냄새가 너무 나서 화가 웃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 맞아. 그러니까 봄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운생동의 계절인가? 그 기운 생동의 대표적인 게 나물이란. 이거는 참 쑥인가? 쑥이지. 아, 쑥향이네. 아, 쑥향. 이건 쑥이고 이제 가장 보편적인. 네. 쑥쑥 잘한다. 쑥쑥 잘한다. 그 의성은 그대로인 것 같아. 그냥 어? 쑥. 왜 그러냐면. 어. 쑥 잘한다. 이건 정말 생명력이 강해. 아무데서나 잘. 응. 우리가 맞아. 막 찻길 옆에서도 잘하고. 하자. 네, 맞아. 쑥쑥. 아. 이것은 이건. 그거는 아 내가 좋아하는 거.
냉이. 내가 좋아하는 거. 냉이다. 맞네, 맞네. 냉이 된장찌개. 냉이 되게 좋아해. 지훈이. 냉이요. 냉이. 아니 앞으로 저쪽 저 형님 제일 먼저 물어봐야지. 너나 너 다 알아? 그 춘곤증에 아주 냉이가 좋지. 춘곤증? 춘곤. 춘곤증 그거. 춘곤증이 뭐죠? 어? 봄에 막 졸린 거 있잖아. 졸린 거. 아, 밥 먹고 졸린 거? 식곤증 그거. 아, 식곤증. 아, 춘곤증이 있지. 나는 지원이 형 그리고 동현이 형 보면은 참 기분 좋아. 왜?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 둘이야. 진짜 기분 좋아. 네? 아, 형은 좀 심각했어. 항상 똑똑한 뭐라고? 사람 만나다. 혼잣말 했어요. 형이는 저기 이건. 그거는 곰치. 곰치. 곰치? 찍었어, 찍었어. 아니 아니야, 곰. 맞아 맞아. 오. 곰치 맞아? 곰치. 오 예. 내가 좋아하는 거. 사실 이게 곰치인데 내가 이거 곰치를 보니까 이게 내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예.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곰 두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곰 두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네? 네? 곰을요? 어? 예? 잡혀가지 않아요?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어떻게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냥 이제 내 친구놈이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길래 네. 내가 이제 곰이나 잡으러 가자. 어이? 그래가지고 이제 연장을 챙겨가지고 앞산에 이제 싹 갔지, 내 친구하고. 또 한 30분 이렇게 해보니까 오! 앞에 곰이 있더라고? 어? 우리나라예요? 아, 우리 집 앞산이라니까! 앞산에 곰이 어떻게... 들어봐, 허니야, 왜 없어? 허니, 들어봐, 허니야. 아, 예. 그래가지고 화살을 딱 해가지고 화살이요? 화살이요? 화살 화살 준비하고 갔지. 왜 말 위에 타서 화살 쐈다 그러죠 왜? 아니야 이거 말 위에 말. 그리고 곰 옆구리에 딱 맞았어. 어. 곰 옆구리에 딱 맞았어. 어. 화살이 이렇게 베낀 거지. 진짜로요? 왜? 도깨비네요. 왜? 그랬더니 내 친구가 막 달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죽어. 어. 곰이 뭐라 그래? 에? 곰의 성질. 미련하다. 어떻게 빼는 줄 알아? 이렇게 어떻게 막 넣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빼. 진짜요? 응, 그러다 죽어. 진짜요? 응, 그러다 죽어. 이게 진짜 이게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똑똑한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곰 한 마리를 잘 먹었다? 네. 이게 딱 왜? 보니까 이 곰의 동면이 있더라고. 예. 동면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해라? 나무 배와 그랬어. 톱으로 막 나무를 배우더라. 톱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럴 줄 알고. 연장 챙겨갔다고 얘기했잖아. 야, 너 참 남의 얘기 안 듣는다. 야, 너 참 남의 얘기 안 듣는다. 그 연장 중에 하나가 활이야. 활이랑 톱이랑. 야, 활이랑 톱. 이게 다 지었다. 야, 그런 게 이청 득심이야. 이청 귀 귀를 잘 듣는 놈은 득심. 상대의 마음을 듣는다. 야. 야, 나무 배워. 이 미련한 곰이 나무를 베주면 뒤에 지 집 동굴에 차곡차곡 쌓여. 오. 싸지? 왜, 왜요? 진짜요? 그럼 지가 어디 가겠어? 가만히. 설마. 점점 앞에 있지? 아니, 설마. 이리와. 보여주고요. 어떻게 잡았어? 또 화살 있잖아. 또 화살을 쐈어요? 그럼. 어디요? 어? 어디 쐈셨어요? 옆구리. 사부님. 사부님 그러면 암곰도 이렇게 해서 또. 어. 곰은 미련한 거. 근데 지금 오늘... 내가 한 얘기는 이제 장자에 나오는 구랍니다. 아. 이건 실제로 이제 곰이 겨울잠에서 자고 일어나오면 먹을 게 없잖아. 네. 이걸 맨 먼저 먹는 거. 어? 그래서 곰취, 곰이 취한다. 오. 아, 진짜요? 응. 그럼 꼬들빼기의 뜻은 뭐예요? 꼬들빼기는 이제 내가 이제 곰 잡으러 갔잖아. 네. 그러다가 조난이 된 거야. 예. 곰 배고프지? 예. 배고프잖아. 예. 먹을 거로 곰을 먹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곰을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아서 아 못 찾았을 때 너도 참 남의 얘기 안 들어 저는 남 곰을 두 마리나 드셔놓고 또 배고파요
야, 엄청 잘 들었는데. 형. 형. 이청 득심. 이청 득심. 이청 득심. 이청 득심. 그러니까 그때 고씨, 백씨, 이씨가 산에 곰 잡으러 갔대요. 근데 못 잡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때 그 고들빼기를 발견을 했다는 거야. 아주 거기 산에서 고씨, 백씨, 이씨가 살아남게 한 그것이 고백이, 고들빼기다. 고들빼기의 어원이 거기서 나왔다 그 얘기지. 그럼 들은 왜? 들은 어디야? 들은 어디서 나왔어? 들. 고씨가 두 명. 고씨가 두 명? 그래서 고, 돌, 백, 이. 그래서 고들빼기. 맞아. 그렇지. 와, 진짜 다 하신다, 진짜. 와, 응쓸신잡. 응쓸신잡. 새로 해야겠네, 응쓸신잡. 고들빼기의 어원이 거기서 나왔다 그 얘기지. 드랍 더 비! 쓰리 앤 고! 기운 생동 봄이다. 계속 먹고 계속 먹고 계속 먹고 계속 먹고 계속 먹고 오래 살자 오래 살자 봄나무. 야 너무 뽑아먹는다. 너무 뽑아먹는다. 오래 살러 저기 캐러 가시죠. 왜, 왜, 왜. 야, 가시죠. 그럼 각 해보자. 오케이.